이 하늘이 김창열 절대 용서 못하는 이유. DJ TOC는 1994년 데뷔해 많은 히트곡들을 남기며 대중들에게 사랑받았다. 하지만 멤버들이 저지르는 사건 사고들로 인해 사회면에 오르내리고 멤버들 사이의 불화로 현재 그룹 활동은 전무한 상태다. 그중 이하늘과 김창열 사이에 일어난 일이 그룹 활동이 불가한 제일 큰 이유다. 이하늘과 이하늘의 동생 이영배와 김창열이 제주도 땅에 투자를 했는데 김창열은 리모델링을 해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게 어떠냐 제안했다. 이에 이영배가 본인의 집을 처분하고 제주도에 거주하며 공사를 총괄했는데 김창열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며 돈 내는 것을 거부했고 이영배가 제주도 땅 대출금 때문에 생활고로 건설일용직 배달대행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다 심장마비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이후 이하늘은 김창열의 인스타그램에 너가 죽였다며 분노를 표출했고 최근 DJ DOC 활동은 어려울 것 같다며 그룹 해체를 암시했다.